네, 안녕하세요. 허석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허리 회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항상 스윙에는 정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지 않는 스윙을 가지고 시합 나가서 우승하면 그게 또 맞는 스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스윙에는 정답이 없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레슨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스윙을 배웠었는데, 이 허리 회전,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허리 회전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허리 회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지탱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힘을 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허리 회전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허리 회전을 힘을 쓰기 위해서 혹은 지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 허리 회전을 제가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탱이 잘 안 되겠죠. 또 반대로 하나는 백스윙으로 올라가서 하체 회전을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것도 지탱이 잘 안 되겠죠. 중심이 잘 안 맞겠죠. 그리고 힘을 쓰기 위해서 하체 회전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놓고 회전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으로 올라가 하체 회전을 이렇게 빠르게 돌린다면 정확하게 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는 허리 회전은 어떤 거냐면, 자, 우선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이 어드레스 때 이 무릎 간격보다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약간 더 가깝게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다시 멀어지는 느낌. 자,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뭔가 지탱을 하는 느낌이 좀 더 들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면 훨씬 더 힘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백스윙을 올라가 무릎이 멀어지면서 회전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빵 찬다면 지탱을 하면서 힘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정답인 허리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허리 회전은 백스윙으로 올라가 이렇게 허리가 빠르게 차고 리킥을 하듯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허리가 회전을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왼쪽 무릎이 살짝 멀어지면서 안에 농구공이 있다고 하면은 농구공을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고, 손이 허리까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된 상태에서 빵 차서 힘을 내는 거죠.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무릎의 간격이 가까워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회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힘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또 반면에 백스윙을 올라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면 또 무릎이 가까워져 힘을 쓰기가 쉽지가 않고 시퀀스도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좋은 허리 회전은 백스윙으로 올라가 다운스윙 때 무릎이 멀어지고, 멀어지는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지면과 수평이 될 때, 손이 허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기서 회전을 해서 힘을 쓰는 허리 회전이 좋은 허리 회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이 허리 회전이 되게 어렵죠. 이렇게 무릎이 벌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고, 팔이 떨어지면 팔이 떨어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까 이 타이밍도 잘 안 맞고 공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백스윙을 올라가 팔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이렇게, 그래서 진짜 스윙을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분은 백스윙 때도 허리를 이렇게 열고 내려올 때도 허리를 잘못 회전해서 이렇게 엎어치면서 이렇게 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멀어지면서 정확한 허리 회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힙이 옆으로 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는
허리가 회전이 되는데 팔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허리 회전을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허리 회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스윙으로 올라가 무릎이 멀어지면서 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시퀀스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허리를 써서 힘을 쓸 수 있는 허리 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허리 회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허리 회전은 굉장히 어렵고 또 되게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허리 회전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을 건데요. 오늘 핵심 포인트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두 가지. 허리가 옆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무릎과 무릎이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리고 허리가 회전이 될 때 팔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줘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연습을 하면 크게 입문자와 상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레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